레고 좀 소개해 주세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드디어 몇 달을 기다렸는지 모르겠군. 드디어 우리 취미를 한번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보이긴 보였는데 직접 소개하는 건 처음이군요. 또 그냥 소개하면은 재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진짜부터 원하실 줄 알고 오늘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어? 대한민국 레고의 심장, 대한민국 레고의 콩팥, 꾸꾸루 꾸꾸꾸 꾸꾸루 쿠피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꾸꾸꾸루 그거 뭐 꾸꾸루꾸루 삐삐! 아 저거야! 줄로도사! 꾸삐입니다. 아 약간 듣자 하니까 뭐 대한민국 레고의 장기? 무슨 말입니까? 그건 빠지면 죽는다는 거죠. 네, 심장. 우리 뿌독이들이 파프리의 레고 이 컬렉션을 너무 궁금했는데 사실 저희 입에서 또 그냥 막 나오는 거랑 우리 전문가의 입을 또 빌리고 싶어가지고 아 그렇죠. 스케줄을 맞추느라 시간이 꽤 걸렸어요. 한번 떠나보시죠. 가운데 진열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저의 매니의 연곡 테마로 이렇게 싹 해서 빅벤, 타워 브릿지, 런던 버스. 요 전문가의 평 한번 들어주시죠. 딱 봤을 때 제가 요거 레고 모을 줄 아시는 분 장식장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런던! 내 방 안에 런던이 있다. 이건 그냥 올킬이 그냥 끝났어 여기서. 지금 또 빅벤은 구하기가 힘들죠. 어? 그래요? 단종이 돼가지고 오! 시세가 좀 올랐나요? 올랐어요? 이게 발매가가 대략 한 32만원 정도 됐었는데 네. 지금 그 정도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죠. 뭐야? 단종됐다면서 뭐야? 그리고 밑에는 모듈러 시리즈라고 이런 딱 진열님이 레고를 딱 잘 알고 잘 연구했다는 그런 느낌이 어디서 드냐면은 어울리는 친구들끼리 잘 붙여놓은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갑자기 오버워치 이 층도 훌륭하게 장식해주셨네요. 아... 근데 마지막이 또 압권이죠. 이게 그래도 가격이 또 상당해서 저도 아직 못 구한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전원을 키면은 계속 움직여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 맞아. 그러면은 우리 진열이의 진열장 총 합산한 가치는 얼마 정도? 가치요? 아, 네,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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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만점에 제가 드리는 진열님의 레고 장식장 점수는 75점 주겠습니다. 75점? 수미양가 중에 미. 미? 그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오케이. 그러면은 네. 미 같은 거는 이제 보지 마시고 진짜 레고가 뭔지 보여주세요. 진레보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매니의 머리부터. 오! 신상이다 신상. 저도 아직 못 샀어요. 아, 열리진 않나? 이게 열려 어!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약간 동양적인 오리엔탈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오리엔탈. 그 중에서 저는 이 레고 시리즈 아주 거장 중에 하나인 닌자고 시티. 그렇지.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이게 닌자고 시티라는 작품이랑 닌자고 항구라는 작품 두 개를 붙여서 딱 봤을 때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레고에 대한 애정이 이건 그냥 입문자 수준을 넘어서 갈 때까지 갔구나. 그 정도라고. 그리고 여기 밑에가 이제 닌자고 사원. 벌써 보면서부터 이 평화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사원만 또 덩그러니 있으니까 좀 심심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럴 줄 알고 옆에 이 골드 드래곤이 함께 하고 있어요. 갑자기 사원의 용이. 그리고 여기 밑에가 모듈러 시리즈. 모듈러 시리즈. 식당 컨셉의 다이너 한 개랑 요 어셈블리 스퀘어라는 제품. 와, 요 두 개를 싹 붙임으로써 기가 막힌. 하지만 주인공은 이 한 남자를 주목해 주실게요. 누구예요? 누군데요 이게? 이 사람은 이름은 없어. 근데 사랑꾼이야.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의 진열장의 점수 전문가의 기준으로 한번 내려 주십시오. 동양과 그 서양의 조화로운 미 참 좋아요. 하지만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모듈러 세 개가 옆에 있으니까 저는 이걸 2층에 지금 아래에 있는 걸 2층에 뒀으면 조금 더 멋진 그런 장식장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싶습니다. 진열이의 그렇죠. 층과 이런 조화를 그렇죠. 지금 권위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나는 10주년 기념판이라고 저런 얄라구진 제품. 와 얄라구진. 얄라구진. 그래서 제가 꾸피가 주는 점수는요 바로 100점 만점에 65점. 오! 오! 이야 이겼다. 이거 이상훈님을 불러야 되는데 내가 모르네. 근데 사실 우리는 조금 약간 2군이고 진짜 레고 매니아는 한 개 꽂히면은 그 시리즈에 그냥 몰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우물만 쫙. 그 우물이 여기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제 장식장인데 피규어는 좀 관심 없으시잖아요. 저는 외도는 하지 않습니다. 아이 피규어도 되게 귀한 애들인데 이건 다음 기회에 공개하도록 하고. 피규어 전문가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이상훈 둘 다 가능하잖아요. 제 방에도 장식장이 하나 있거든요. 와. 아, 근데 이건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어, 어떡해.
자, 보시죠. 우와! 야, 이게 레고랑 저막 피규어 뭐 이런 어우 막 조화들이 되게 얘는 좀 모을 줄 안다. 제가 정말 많은 장식장을 봐왔는데 진짜 이 피규어와 레고의 조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과제였거든요. 야, 이 뒤에 이거 조커랜드. 이 가운데 보시면 배트맨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저거 자체가 다크나이트라고 부를만하다. 야, 멋있다. 아, 잠깐만요. 아이, 슈퍼맨이 저기 이거 배신 아닙니까? 슈퍼맨은 저기서 그냥 지금 구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조커랜드의 컨셉이 브루스 웨인의 저택을 조커가 지배한 컨셉이거든요. 아, 이거를 브루스 웨인의 집이에요? 네, 브루스 웨인의 집. 아, 이게 89년도 팀버튼 감독의 배트맨에 나왔던 그 배트모빌입니다. 와, 이 옆에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에서 나온 텀블러. 와, 야, 설명 봐. 밑에 뭐 영화 피규어도 있고 막 많은데. 아, 여기도 이제 피규어. 와, 저 헐크버스터도 아주 헐크버스터도 있네. 과연 꾸꾸루꾸 씨의 점수는? 노래기님 장식장 점수 83점. 81등! 잠깐! 잠깐만요! 저는 사실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제 방에 저의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우물 왜 이렇게 많이 파는데? 이미 먼저 본 우리 꾸 형님께서는 입을 다 다물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팠던 저의 우물 주라기 월드를 소개합니다. 와, 아, 이거 뭐 저는 본디 공룡 매니아였기 때문에 저 방금 소름 돋았어요.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해놨어요. 진짜 말 그대로 디오라마를 연출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 스토리가 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싸운다, 막 공룡. 싸우고 있어요. 이 초식 공룡이 이 무서운 육식 공룡과 왜 싸우느냐? 새끼가 있어. 와.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육식 공룡이랑도 싸울 거야. 여기 보시면은 이 아주 두 마리의 공룡이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고 있습니다. 왜? 왜? 새끼가 있었거든. 저 새끼만 아니었어. 구하기 힘든 제품인데 어떻게 구하셨어요? 제가 이제 공룡 관련된 거라면은 네. 박박 글 긁었고 지금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이렇게 잘 도와줬으면서 새벽마다 전화랑 카톡 와가지고 형 디노 이거 어떻게 사도 되는 거야? 사기꾼 아니에요? 자,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이거 이것도 한번 쳐보세요. 이제 이거는 난 너무 잘한 것 같아. 정말 무시무시한 공룡이지만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총구를 들이댈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가? 아니 레고에서 철학을 찾아요. 그래서. 이거 봐, 이렇게 이 잡혀가는 티라노에게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냐고. 난 이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나오네. 아, 근데 저의 우물에 문지기는 또 따로 있는 법이죠. 아, 문지기요? 아, 꼬리 흔들린 거 봐. 강아지인데요, 거의? 아, 티라노 또 주인 없다고 저거. 뭐 티라노 끝판왕이 있으니까 말 다 했네요. 아, 근데 좀 아쉽다. 먼지가 몇 밖에 내려가서 이거 사실 제가 요즘 뭐 티라노 레고 보는 거 본 적도 없지. 뭐 개탄스럽다 뭐다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먼지 쌓인 게 개탄스럽다. 저의 주라기 우물 몇 점입니까? 제가 드리는 점수는요 87점! 우와! 네, 최고점이다! 그 높은 스토리 디오라마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꾸피 형님한테 우리의 진짜 그거를 보여줍시다. 진짜 그거요? 갑시다! 저희의 3대장 무기. 3대장? 아,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가장 우리의 컬렉션 중에 깔끔하고 비싸고 오래 만들었던 파뿌리 레고의 정수 바로 슈퍼카 3종을 공개합니다. 야, 나는 람보르기니 시안. 나는 부가티 시론. 나는 포르쉐 911. 이 슈퍼카 3종은 이 레고에서 약간 어느 정도의 입지인가요? 레고계 자동차 끝판왕. 끝이에요. 끝. 아, 저는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걸 지금 처음 구경했어요. 내년에 또 슈퍼카가 하나 더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래요? 풀 데가 없는데. 팥뿌리의 슈퍼카 3종 진열장 몇 점입니까? 100점 만점에 500점! 우와! 그럼 온도차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저희 장식장도 열심히 했는데 65점 뭐야? 이 뒤태도 참 예쁜데. 아니 다음에 슈퍼카 나오면 옥상으로 가야겠어요. 루페 탑으로 가야 돼. 레고가 사실은 파뿌리한테는 조금 의미가 있는 취미예요. 저희가 워낙에 또 일만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미라는 게 진짜
있던 취미도 없어지는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이제 레고라는 취미와 이제 우리 꾸삐 형을 만나면서 여기에 사실 뭐 시간과 돈을 많이 쓰면서 아, 그 취미가 주는 그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그 느낌을 확 받았어요. 왜 시간을 들여서 취미를 즐기는지 알게 해준 고마운 이 레고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진지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진지했나요? 진지했던 것 같은데 오케이. 네, 정말 여러분들이 아껴주신 덕분에 저희가 또 이렇게 즐겁게 레고도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괜히 제가 다 뿌듯하네요. 진짜 레고 사실은 비싸거든요. 지금까지 레고에 쓰신 돈이 얼마 정도? 저도